혼자 부르니까 되게 되게 또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아요.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좀 마시겠습니다. 제 브이앱 하는 거 많이 보셨나요? 제 브이앱 때는 사실 카메라만 있고 그래서 되게 떨지 않고 말을 혼자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앞에 많은 수많은 카메라와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또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진짜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서 네, 힘이 됩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또 이런 좋은 날에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번 저의 첫 미니 앨범에 제가 작사를 두 곡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작사한 노래 중에 말하고 싶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처음 라이브를 해보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실 제가 말하고 싶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. 제 앨범 중 타이틀도 좋지만 제 노래 제가 작사해서 절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것도 제가 작사를 해서 좀제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습생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연습생을 하다가 프로듀스 101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이렇게 또 데뷔까지를 하게 되면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좀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제가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었던 제 친구들 그리고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줬던 가족들 이렇게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함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솔직히 할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더라고요.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사실 그 작사 그 제목이지만 말하고 싶어가 사실은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뜻을 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저를 믿고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께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가 답인 것 같아서 그런 가사도 써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랑하는 친구들, 뭐 가족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. 네. 지금 사실 버스킹이랑 제가 노래를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. 근데 노래가 저때 끝나가는데 멘트는 바닥에 나오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혹시 재밌으세요? 아 정말요? 감사합니다. 네. 저를 보러 또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는 길에 강신아 뭐 한대? 이러고 막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쟤 누구야? 이러고 한번 앉아볼까? 하고 와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제 신인 가수고요. 네,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어 부를게요.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라이브입니다. 화이팅!